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 8천만 원을 3천억으로 불린 이 제2의 워렌 버핏 뭐 이런 사람이 있죠. 자, 이 사람이 투자를 했기 때문에 8천에서 3천억까지 불릴 수 있었겠죠. 투자를 하지 않고 투기를 했다 그러면, 이게 뭐 사고 팔고 이런 식으로 이제 아주 단타로 했다 그러면 이런 수익은 나오지 못하겠죠. 이 30만 퍼센트를 이 만들어냈는데 엄청나죠. 8천만 원 가지고 3천억. 정말로 엄청납니다. 자, 중간에 위기도 당연히 있었겠죠. 당연히 주가가 중간중간에 크게 하락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었죠. 각종 위기가 왔을 때 아주 그냥 박살이 나는 그런 흐름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항상 그 위기는 기회를 같이 가지고죠. 어쨌거나 중간에 위기도 크게 맞으면서 주가가 투자한 기업들의 좀 비중을 실은 주식 두 가지가 아주 반토막이 나면서 아주 큰 위기를 맞게 됐다라고 합니다. 큰 위기를 맞았지만 어떻게 극복을 했을까? 이런 부분들 상당히 투자를 할때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실제로 이렇게 8천만 원 가지고 3천억을 벌어들인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 보고 따라하면 되는 겁니다. 따라. 근데 벤치마킹을 해서 따라하는 게 쉽지가 않죠.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이 따라하려고 하면은 지금 당장 보이는 부분들, 지금 당장 뭔가를 얻고 싶어하는 욕구들을 다 참아야 되죠. 참고 이제 좀 길게 보는 그런 시각을 유지를 할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정말로 어렵습니다. 그게 정말 어렵고 그렇게 이제 계속 유지를 하려고 하면은 믿을 만한 기업에 투자를 하고 투기 말고 투자를 하고 믿을 만한 해야 됩니다. 이건 될 거라는 아주 강력한 뭔가를 보고 그거에 대해서 확신을 가질 수 있어야지 이게 가능하죠. 자, 투기 말고 투자를 해야만 가능한 수익률입니다. 한번 보시면 이런 부분들이 크게 실제로 이제 보고 이제 이내 걸로 만드는 게 중요하죠. 내 걸로. 근데 그게 참으로 어렵습니다. 심리 관리가 그만큼 또 어렵죠. 이 8천만 원을 3천억으로 제2의 버핏 네 가지 투자 조언 해서 나오는데 이 버크셔 해서웨이의 인자 테드 웨슬러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주가를 보면서 주가에 마음을 뺏길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 워렌 버핏이 이끄는 버크셔 해서웨이에서 종종 그의 후계자로 거론되는 테드 웨슬러 인터뷰가 주목을 받고 있는데 한번 보시면 자, 이 사람이 퇴직연금 계좌 7만 달러 한 8천만 원에서 2억 6,400만 달러 3천억으로 불렸다 그러죠. 불렸는데 이 불릴 수 있었던 이유를 설명하면서 평범한 이 사람이 평범한 직장인이었죠. 평범한 직장인들이 은퇴 계좌를 활용할 수 있는 투자 조언을 공개를 했습니다. 자, 웨슬러는 22살이던 1984년 첫 직장인 화학기업 WR 그레이스에서 퇴직연금 계좌를 개설을 했고 당시로서는 상당한 금액이었던 2만 2천 달러 연봉에 회사가 똑같은 금액으로 불인하면서 웨슬러는 불과 5년 뒤인 1989년에 그 연금 계좌 잔고는 7만 달러로 불어났다라고 하죠. 8천만 원 정도 되는 상황인데 지금 이때 당시에 8천만 원이 상당히 큰 돈이죠. 자, 어쨌거나 8천만 원 투자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잘 참는다는 겁니다. 참다. 빨리빨리 뭔가를 보고 싶은데 끝까지 꾹꾹 눌러 참는 거겠죠. 좀 올라가면 수익을 내고 싶지만 꾹꾹 눌러 참고 이 참는 능력이 아주 뛰어난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큰 성공을 한 사람들 보면은 그렇게 참으려고 하면은 강력한 믿음이 있어야 되죠. 강력한 믿음과 확신이 또 있어야지 인내를 할수 있죠. 자, 웨슬러는 그의 직장을 그만두고 사모펀드 운영회사를 설립을 하고 퇴직연금 계좌는 자신이 직접 지정하는 자산에 투자할 수 있게 만들었다 그러죠.
1999년에는 20억 달러의 자산을 운영하는 헤지펀드를 설립했는데, 2021년 펀드를 청산할 때까지 이 누적 투자 수익률은 1236%였죠. 자신의 회사를 만들어서 독립했던 89년부터 2018년까지 그의 IRA 계좌 잔고는 무려 30만 퍼센트가 증가했다라고 합니다. 엄청나게 지금 증가를 했죠. 근데 중간에 권한이 다 있습니다. 권한이 있었다 그러죠. 1990년도에 웨슬러의 포트폴리오에서 투자의 대다수를 차지하던 거의 대부분, 그러니까 많이면, 예를 들면 셀트리온하고 헬스케어에 한 80%를 40% 40% 나머지 20%뭐 다른 데 넣었다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투자의 대다수를 차지하던 두 종목의 주가가 반토막 나기도 했다 그러죠. 이 반토막이 났는데 여기서 중요합니다. 반토막 나기도 했는데 워렌 버핏이 이런 것도 잘 참습니다. 똑같죠, 이 사람도. 나기도 했는데 웨슬러는 당시 대규모 손실을 입었지만 절반 이하 반토막이니까 어마어마하죠. 돈도 클 텐데. 손실을 입었지만 손실은 팔기 전에는, 실현되기 전에는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다라는 교훈을 얻었다라고 설명하죠. 그러니까 이게 올라가든 내려가든 내가 어차피 투자를 한 거고 지금 내가 팔 생각이 전혀 없었던 상황인데 지금 주가가 좀 내려갔다 그래서 내가 수익 실현하기 전에 안 팔면 아무 뭐 신경 쓸 필요 없다. 그렇게 지금 생각했다는 거죠. 생각이 재미도, 그러니까 심리 관리가 다라는 거죠. 장기 투자에서는 심리 관리가 거의 답니다. 근데 아주 뚝심 있죠. 뚝심 있게 생겨졌다 보니까. 워렌 버핏도 뚝심이 고집세게 생겼죠. 그러니까 지금 실현되기 전에는 아니다. 내가 본이 기업은 된다. 근데 중간에 이런저런 돌발 상황들이 발생을 하면서 중간에 흔들려서 주가가 내려왔지만 결국은 계속 성장해 나갈 거다. 그런 확신이 있지 않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 이렇게 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워렌 버핏과의 점심 식사를 위해서 2010년과 2021년, 2011년 연속으로 200만 달러의 기부금을 내놨던 웨슬러는 2012년부터 곧바로 버크셔 해셔웨이에서 버핏의 투자를 돕게 된다. 그 기간 동안에 웨슬러는 IRA에 이연된 세금 323억을 모조리 납부를 하고, 웨슬러는 이번 인터뷰에서 워렌 버핏과 유사한 투자존을 했다고 그러죠. 투자할 시간이 없거나 투자 대상은 연구할 능력이 부족하다면서 지수 펀드에 투자하는 게 낫다. 그러니까 부족하다면 지수 펀드에 투자하는 게 낫다. 그래서 만약 내가 7만 달러를 S&P 500 지수 펀드에 넣었다면 현재는 160만 달러로 23배가 불어났을 것이다. 이렇게 밝혔다 그러죠. 그러니까 지금 결과적으로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주가는 계속 흔들겠지만 계속 상승을 한다는 얘기죠. 이 물가가 계속 이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올라가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기업이 계속 성장하는 산업에 있는 그런 기업 중에서 경쟁력까지 갖춘 그런 기업은 지속적으로 계속 성장을 안할 수가 없겠죠. 인류는 계속 발전하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성장 계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이 도전을 받더라도 거기서 계속 살아남게 되면은 그 기업은 계속 가는 겁니다, 계속. 셀트리온이 지금 이 바이오시밀러 시장을 개척을 했죠. 어찌 보면 애플하고 비슷한 그런 입지를 가지고 있는 게 지금 셀트리온이죠. 이 바이오시밀러에서는 스마트폰이라는 없는 거를 창조하는 게 애플이죠. 비슷합니다. 비록 자신이 적극적으로 운영한 퇴직연금 계좌에 비하면 보잘것없지만, 웨슬러는 일찍 투자를 시작하고 회사에 연금 계좌 매칭을 활용하면서 오직 주식에만 100% 투자하면 된다. 그렇게 얘기하죠. 나머지 필요 없는 손은 무시해라.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될 만한 기업에 투자했다 그러면 주가에 이런 흔들림 무시하라는 거죠, 이건. 무시하면 돼. 앞으로 이제 어떻게 흘러갈 거냐? 셀트리온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거냐? 큰 그림만 그리는 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했죠. 대부분의 대가들은 다 비슷하게 말을 합니다. 근데 그게 이제 들어보면 아주 쉽죠. 쉽고
에이, 저렇게 하는 누가 못하나 뭐 하는데 순뻥이야. 다 얘기하고 있지만. 근데 실제로 그렇게 수익을 내고 있죠. 그런 사람들은. 지금 셀트리온도 보면은 큰 파동을 좀 보이고 있지만, 여기서 많이 내렸지만, 추세는 계속 위로 가고 있죠. 추세는 계속해서 위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D-7일입니다. 레키로나의 유럽 승인, D-7일. 자, 이렇게 계속 저점을 계속 높여가고 있죠. D-7일인데, 이 레키로나가 이제 세상에 드디어 나오는 상황이죠. 나오는 상황인데 주가가 못 올라간다. 그거는 페이크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이게 못 올라가겠습니까? 올라가지. 그리고 승인이 나면은, 이후에서 대량 구매를 할 가능성이 훨씬 높겠죠. 안할 가능성보다는 할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지금 이 승인이 안나 있는데, 왜 자꾸 수입을 안 할까? 왜 레키로나가 안 팔릴까? 이런 말을 한다는 자체가 그게 너무 마음이 급하다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미 승인이 이제 이번 달 지나고 하면 느긋하게 한달 정도 기다리면 나겠지 뭐. 이렇게 아주 큰 그림과 그릇을 계속 키워놓기만 하면 되죠. 아주 큰 돈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키워넣는 시간으로 활용하면 그뿐이다. 그리고 이제 승인 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사가겠죠. 사가겠죠. 지금 세상에 없던 얘기 나오는데 승인이 났다. 그럼 당연히 사가는 게 세상이지다.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